미시시피 강을 따라 사금을 캐러 다니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의 분기점에 이르자 그 둘은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하이오 강으로, 다른 한 사람은 아칸소 강으로 금을 더 많이 캘 수 있다고 생각한 곳으로 각자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기뻤네. 나도 역시 그랬네. 건투를 비네.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오하이오 강으로 간 남자는 어마어마한 재력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는 강에 부두를 세우고 주변에 도로를 만들어 큰 돈을 만졌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피츠버그시는 미국의 대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세상의 관심을 아칸소 강으로 간 남자에게 옮겨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소식이 끊긴 그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금맥을 찾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그렇게 또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피츠버그 일대를 뒤흔드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금덩이가 발견됐다는 기사의 주인공을 통해 아칸소 강으로 간 남자의 묘연했던 종적이 밝혀졌던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금이 아칸소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젊은이가 뒷마당에 있는 양어장에서 금덩이를 건져낸 비밀의 열쇠는 할아버지 일기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아칸소 강으로 간 남자의 것으로 일기장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어제 또 금을 발견했다. 지난번 캐낸 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 내가 만약 이걸 시내에 내다 팔면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아내와 만든 통나무 집과 땀 흘려 일군 채소밭, 뒤뜰의 호수와 아름다운 숲과 나무.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들면 대자연이 주는 풍요와 안식은 개발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남자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뒤뜰 양어장에 금을 던져버렸다. 한낱 금덩이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눈앞에서 잃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칸소 강으로 간 남자가 선택한 것, 그것은 소중한 자연이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대가나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희생은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그들은 타인을 사랑하는 그 순간을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